안녕하세요.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유도도미 유도미입니다. 8월 28일 개발자 한마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패스2 글로리 업데이트 이후 아발론의 길이 활성화되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픈 월드 PVE의 콘텐츠와 보상 수준을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솔로 플레이어를 위한 새로운 PVE 개발입니다. 블랙존의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포탈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뛰어서 가던 시간 낭비도 줄곧 갱킹을 당할 위험성도 줄어들 듯합니다. 보상은 맵 품질에 따라 보상 및 난이도 단계가 조절되고 많은 분들이 큰 보상을 위해 몰려들 듯합니다. 두 번째 파티 던전의 보상 증가입니다. 던전의 몬스터 난이도도 티어에 따라 재조정이 될 것이며 보상도 높여 최고 수준의 PVE를 다시 만들 생각이라고 합니다. 블랙존의 파티 던전만 보상이 커지는 게 아닌 유비들을 위해 블루존, 옐로존의 OT와 6T 던전들도 보상업을 해준다고 합니다. 기타 추가 및 개선 사항 소개입니다. 알비온 일지의 종류가 두 가지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게임 UI를 원하는 크기와 길이 등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렉이 심했던 지부지, 파벌 등 그래픽 세팅을 단축키로 미리 조절해 바로바로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의 크리스털 무기인 대거, 레이스, 홀리 무기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블랙존을 가야 큰 보상을 받았었는데 블루존이나 옐로존 파던의 보상이 커진다고 하니 블랙존을 무서워했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듯합니다. 그리고 솔로 스태틱 4T와 OT에서 솔로 파던 OT와 6T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질 듯합니다. 미리 백이나 쉐코를 준비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개발자 업데이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즐거운 알비온 하세요. You don't know me. You don't know me.